자, 라조기 시작하겠습니다. 라조기는 시험에서 채소는 5 곱하기 1cm, 그 다음 닭고기는 5 곱하기 1cm예요. 자, 채소부터 한번 썰어볼게요. 자, 향채, 파마늘, 생강, 그 다음 건고추가 들어갑니다. 말린 고추 나와요. 말린 고추부터 한번 썰어볼게요. 가위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칼로. 칼로 썰 때 비비면 잘 안 썰려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그 다음에 안에 씨 있잖아요. 가위질하면 가위 넣고, 가위 넣어서. 아예 씨를 이렇게 다 파주시고, 아니면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안에 씨를 다 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2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5cm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2cm를 맞춰보셔도 되고, 또 씨 나오면 빼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꾹 눌러서 이렇게 어슷하게 해갖고 5, 2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어슷하게 만드셔도 되는데, 우리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5cm 하시고, 만약에 5가 안 나오면 그냥 4cm로 넣으세요. 자, 심 제거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한식 양식 하신 분들은 심 제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네, 그럼 심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2cm 널찍하게 이렇게 썰어서 같이 놓을게요. 에이, 그 옆에다 놓으면 돼요. 물기 없는 데다가 마늘 편, 얘 어떻게 5cm 맞춰요? 생강 편. 그래서 그냥 편만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는 이유가 얘를 먼저 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다른 접시에 놓으셔도 되고, 그릇이 모질라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먼저 넣는 거, 두 번째 넣는 거, 세 번째 넣는 거 이렇게 나눠 보세요. 자, 죽순은 통으로 데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잘라 데치셔도 됩니다. 저는 한 번에 뭐 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데쳐볼게요. 5cm 맞추고, 빗살이 안 예쁘면 제거하고, 빗살이 예쁘면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결대로, 길이로, 자, 이렇게 해서 죽순 편. 오, 이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요. 생긴 대로 하면 돼요. 양송이 캔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둥채에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양송이가 지금 길이가 안 나와요. 그럼 그냥 쓰는 거죠. 여기 2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2. 자, 다음에 표고버섯. 기둥 제거하시고, 표고 향 강하죠? 그러니까 표고는 약간 포 뜨듯이 하시면 됩니다. 5가 여기보단 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포 떠가면서 여기가 2가 되게. 그 다음에 너무 삐뚤어, 좀 커, 그럼 살짝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포 뜨면서 이렇게 맞출게요. 중식에서 이런 식으로 포 많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잘라서 내셔도 됩니다. 이러면 버릴 게 없거든요. 이거밖에 버릴 게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볶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항상 녹색은 나중이에요. 피망 이렇게 썰지 마시고요, 길이로 써세요. 자, 가장자리 잘라서 5cm 맞추고, 그 다음에 좀 삐뚠 거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일자로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 얘도 역시 약간 어슷하게 이렇게 해서 5위로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청경채 앞에 자르고, 자, 5cm. 근데 너무 넓으면 이렇게 한번 갈르시고, 청경채는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5만 맞춰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 다 썰었어요. 자, 닭 바르겠습니다.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장각 닭다리 부분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마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반마리 나오면 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 반마리로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험장에서 닭다리만 쓰라고 하면 닭다리만 쓰시면 돼요. 날개 안쪽으로 깊게 넣어서, 우리 사용 안 하죠? 이것까지 발라서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꽁지,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먼저 잘라주시고, 목 있으면 목 잘라주시고, 목 쪽에도 기름 있으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요 부분만 우리는 잘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뜨셔도 되고요. 이어서 뜨기 힘드시면 반 잘라서 하세요. 이게 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 다리 쪽, 여기 가슴살 쪽, 이쪽으로 잘라요 먼저. 자, 그 다음에 닭다리가 제일 어렵죠? 가슴살부터 한번 떠볼게요. 닭가슴살, 여기에 가슴살 쪽 옆면을 한번 보시면 투명한 뼈가 있다. 오, 지금 있네요. 그러면은 니은자로 들어가면 돼요. 자, 먼저 뼈를 한쪽에 제껴놓고 쭉 앞날로 이렇게 긁어서, 네, 이렇게 뼈 옆으로 제껴놓고요. 요 살만 뜨면 되잖아요. 요 살은 또 앞날로 비벼가면서, 근데 중간에 이렇게 뾰족한 갓이 나와요. 뼈 그거 있으면 이렇게 빼놓고 쭉쭉 긁으면 돼요.
닭이 만약에 조금 크면 잡아 뜯어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나오는 닭 크기는요, 작아서 그렇게 뜯다가는 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앞날로 이렇게 쭉쭉쭉 긁어서, 네, 닭가슴살 벌써 다 떴어요. 자, 뼈 치우고 닭가슴살. 자, 그 다음에 닭다리입니다. 자, 발목 힘줄을 먼저 끊어볼게요. 쭉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 힘줄 하얀 색깔이요. 요거. 요게 끊겨야 돼요. 제대로 끊어졌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뼈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끊어만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이요. 바깥쪽 말고 안쪽에다가 우리 닭다리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생겼죠. 거기에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뼈 위에다 칼집.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뼈가 드러나죠. 살이 이렇게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칼등으로 그냥 쭉 밀기만 해도 돼요. 사실 손으로만 밀어도 이렇게 살이 없어져요. 자, 살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쭉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종아리. 자, 여기 허벅지뼈. 여기 중간 부위가요, 다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칼 날로 이렇게 중간에 끊어가면서, 이번에 날로 힘줄을 좀 끊어가면서 살을 잡든 뼈를 잡든 힘줄을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벌려가면서 뼈에 살이 많이 안 남아있도록 이번에 날로 하고 있어요. 자, 힘줄 지금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자, 끊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이렇게 칼집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칼등으로 또 한번 쭉 밀어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쭉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허벅지 쪽. 살이 좀 남아있네. 그리고 힘줄이 안 끊겨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쭉 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가까이 뼈에 붙여서 칼을 그냥 잘라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부분까지 다 떴습니다. 자, 다리 쪽은요, 이렇게 힘줄 하얀 게 있어요. 뚝 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금이나 행주 아니면 이렇게 도마에 누르시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칼등으로 밀어요. 이러면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질기니까 이렇게 힘줄을 빼는데 100% 다 뺄 순 없으니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했는데 내가 뼈가 있다 그러면 뼈 같은 것도 발라내주시고, 그 다음 이거 너무 기름만 있어요 그러면 기름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살은 그러면 힘줄이 없냐? 네, 힘줄 없어요. 근데 가슴살 위에 이렇게 하나 너덜거리는 애 하나 있는데 이건 안심입니다. 안심은 힘줄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고 또 칼등, 칼날로 하다가 날도 망가지고 부스러지니까 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힘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 가슴살, 다리살. 자, 이렇게 다 떴습니다. 자, 닭고기는, 자, 5cm. 닭고기는 5 곱하기 1이에요. 왜냐하면 커지니까요. 그래서 조금 날씬하게 가늘고 길게 썰어보세요. 탕수육 할 때처럼. 라조기는요, 조금 더 길게 들어가고, 깐풍기는 네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쭉길쭉하게 썰게요. 자, 닭가슴살도 껍질째 우리는 씁니다. 만약에 닭고기가 너무 두꺼우면 포를 뜨셔도 되고요. 그냥 얇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5cm 맞추고 1cm쯤에서 안 버리고. 너무 살이 애매해요. 네, 이걸 이렇게 자르자니 너무 얇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튀기면 돼요. 뭉쳐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놓고 튀기지 마세요. 볼품 없어요. 자, 해서 우리 닭고기 밑간 있습니다. 밑간은 뭘까요? 자, 소금 청주 하셔도 되고 간장 청주 하셔도 돼요. 근데 소스가 빨갛고 까맣고 이러면 간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청주 한 큰술,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을 미리 좀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소와 닭고기 준비 다 됐고 이제 불 사용해 볼게요. 자, 끓는 물에 죽순 데칩니다. 죽순 이렇게 넣고 한 30초만 데치면 돼요. 이거는 중간에 썰면서요, 동시에 이렇게 데치시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물 끓이고 그 다음에 바로 죽순 데치고, 양송이 캔이면, 양송이가요 약간 노르스름해요. 그러면 죽순 데칠 때 같이 데치시면 돼요. 자, 데치고 개수대로 바로 가서 그냥 찬물에 헹구세요. 지금 개수대로 다시 화면 돌릴 수 없어서 이렇게 물에 헹굽니다. 냄비 다 썼어요. 중식에서 냄비를 많이 쓰는 날도 있는데 많이 안 쓰면 빨리 데치고 속에 빨리 넣어버리세요. 자리 차지하니까. 자, 기름 예열하면서 뭘 하냐면 튀김옷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요거 반 컵. 자, 깐풍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란은 흰자, 노른자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란 노른자 이제 다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에 반 정도 이렇게 감으로 하셔도 돼요. 감으로 넣어보고 모자르네? 그럼 계란 또 넣고 계란으로 안되겠다? 그러면 물 넣고 계란으로 보통 양이 되는데요. 혹시나 안되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식용유를 이렇게 한 큰술 정도 넣어보셔도 튀김이 되게 잘 돼요. 이런 거는 중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험장에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반죽이 되죠? 자, 닭고기 넣으면 달라진다. 닭고기의 수분 때문에 간장 청주를 갖고 있어서 이거 키친타월로 막 닦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반죽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감자 전분은 자꾸 이렇게 섞어줘야 된다. 너무 손 안쪽까지 힘을 이용해서 섞으시면 반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닭고기가 너덜너덜거리지. 그러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야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크게 크게 만져보세요. 자, 농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되게 뻑뻑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묽어졌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묽어도 되고요. 지금 반죽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온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다가 바로 떠오르죠. 2-3초 뒤에 떠오르면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약간 길쭉하게 넣어보세요. 근데 껍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10cm인가 싶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를 끊으시든가, 이게 껍질인 것 같다 그럼 뭉쳐서 튀기시든가. 그래서 거의 한 손에만 이렇게 묻혀서 해주시고 젓가락으로 하다가 막 이렇게 흔들다가 기름 튑니다. 빨리빨리 손으로 넣으면 돼요. 양손 이용해서 막 지저분하게만 안 하면 손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중식을 손 안 쓰고 요리를 해요. 네. 자, 적당히 다 손을 쓰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볶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얼른 넣어야 돼요. 먼저 들어간 거 다 타버려요. 자, 여기 위에다가 붓지 말고 빈 공간 딱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어디다 넣을까 보시고, 시간 없다 그럼 두세 개씩 같이 넣고. 원래는 표면적에 반만 채우는 게 바삭한 튀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30분 안에 언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넣는 거죠. 기름 넉넉히 해서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반죽을 하셔야지 옷이 잘 묻어요. 자, 기다리는 동안 소스도 만듭니다. 자, 라조기는 고추기름을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하는 건데 원래는 두반장이나 고춧가루도 좀 들어가요. 근데 시험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고추기름으로만 색깔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청주, 그 다음에 간장 하나씩 큰술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 나중에 타셔도 되고, 후추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좀 넣어놓으세요. 자, 물은 한 컵에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재료량이 많다 그러면 한 컵 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컵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셔도 돼요. 자, 소스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물녹말 만들어야죠. 자, 가루가 하나면 물이 하나인데 요 기준은 물이 한 컵일 때 한 큰술 한 큰술. 근데 물이 한 컵 반이면 1.5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농도 맞추는 용. 자, 가라앉으니까 쓰기 전에 다시 섞어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죽순대 찔 때 채를 썼는데 아무리 털어도 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 채를 두 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튀김용을 따로 쓰시면 좋아요. 안 섞으면 색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섞고, 역시 두 번 튀기셔도 되고 한 번만 튀기셔도 됩니다. 제대로 한 번만 이렇게 튀겼습니다. 자, 물기 없는 젓가락으로 건지고요. 여분도 건지려면 아니면 그릇에 갖다 놓고 또 채로 건지시면 돼요. 자, 기름 좀 빼주고. 자, 라조기 합니다.
라조기에 고추기름 나와요. 근데 시험 때 고추기름을 딱 쓸 만큼만 줄 거예요. 근데 약 3큰술 이상 들어가면 색깔이 잘 나와요. 많이 안 줬어요. 그러면 그냥 다 드세요. 자. 한 번만 튀겨도 이렇게 바삭하게 튀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생강, 건고추 이렇게 들어가요.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센 불로 하세요. 근데 나는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중간 불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약불로만 하지 마세요. 자, 향 나죠? 바로 나요, 향이. 그러면 죽순 양송이 펴고 놓고 얼른 볶아요. 뭐 익을 거 없어요. 여기서 끓이면서 다 익습니다. 그래서 재료 코팅만 해주면 돼요. 빨리빨리 볶아서. 자, 그 다음에 소스 만들어 놓은 거 넣으시면 돼요. 안에 끓여요. 녹색과 튀긴 거는 나중에. 물넋말 준비되어 있고요. 골고루. 자, 이렇게 떠서요 색깔을 좀 보셔도 돼요. 색깔이 좀 빨갛게 나왔나. 시험에서는 고추기름으로 밖에 색을 못 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보글보글 전체가 끓으면 조금씩 나눠가면서 넣어줍니다.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요 불을 좀 줄이고 넣어도 되고 물을 더 타서 농도를 맞추셔도 돼요. 뭉친 거 얼른 풀어줘야 돼요. 한쪽에만 넣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넣지 말고요 조금 넣고 섞어보고 조금 넣고 섞어보고 농도 변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녹색깔 그 다음에 튀긴 거 넣고 빠르게. 자, 다 됐습니다. 방금 채소 올려놨던 접시에요 바로 닦아서. 뭐 채소 올렸는데 지저분 게 없잖아요. 바로 닦아갖고 담아주세요. 자, 담을 때도 한 번에 담는 거보다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만 움직여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눠서 담아주시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음직스럽게 되게 잘 담겨요. 이렇게 약간의 소스도 좀 있어야 되고 라조기는 매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리고 무슨 재료가 숨겨졌어요 혹시. 그러면 겉으로 꺼내갖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예, 양송이 펴고 죽순 피망 청경채 골고루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 무조건 닭고기는 익어야죠. 그리고 중식은 소스의 농도 되게 중요해요. 농도도 걸쭉하게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조기 완성되었습니다.